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의료 환류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547억 원에 불과했던 외국인 환자 진료비는 지난해에는 3,93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7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는 6만 4,464명에서 28만 309명으로 4.5배 늘었습니다.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는 주로 한국의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찾습니다. 특히 성형외과의 경우 연평균 환자 증가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다른 과에 비해 인기가 높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인기를 끄는 만큼 한국 연예인들처럼 예쁜 얼굴을 갖고 싶어 하는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엔터테인 문화가 발달하면서 뭐 한국의 그 스타들이 이제 외국 중국에서 소개가 되면서 아 저런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소개가 일단 먼저 됐었고요. 또그 극동아시아 사람, 극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서 성형이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사실 뭐 미국도 뭐 성형을 잘하겠죠. 하지만 중국 사람 경우에는 비슷한 동양인의 성형을 잘하는 나라는 한국이고 아무래도 뭐 글로벌 시대에서는 잘하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중국 베이징에서 1시간 반이면 올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 의료 선진국과 대등한 의료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의료 관광 활성화 제도가 성공을 거두면서 중국에서 한국 의료 관광이 증가했습니다. 중국 성형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지역은 서울 강남입니다. 강남에는 서울시 성형외과의 74%인 300여 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성형외과 진료를 받은 중국 환자들은 한국에서의 진료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반응입니다. 因为韩国的整容比中国的整容更发达，然后周围也有朋友在韩国做整形，所以觉得他们做得很漂亮，所以我也想做。看到很多电视剧里面的女明星非常漂亮，然后就自己也想像她们一样漂亮，所以就过来了。就因为首先距离离我们家更近，然后可能生活习惯都差不多，所以而且觉得。韩国人的这种美，更觉得比别的国家的更漂亮，所以就过来了。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3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만족도는 88.3점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환자 81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의료 기술로 70.5%를 나타냈습니다. 의료 장비는 31%, 의료진은 24.9%로 뒤를 이었습니다.